그 지적 공부 얘기입니다. 자, 25쪽에 그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에 이제 그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장과 도면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왜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 뭘 냈냐면, 지적 공부의 열람이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 관련된 사항 있죠? 그런 것만 냈으니까 올해는 이 지적 공부의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도면의 등록 사항, 대장의 등록 사항 있죠?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뭘 외우냐 그랬냐면, 우리가 이걸 외우자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지, 자,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등록사항 중에는 뭐가 있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있죠? 경계 좌표. 이런 사항을 배웠어요. 그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가, 이 지적 공부가 뭐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가 뭐가 있냐면, 토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예요?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땅을 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형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게 지적도고, 임야대장의 땅을 그려놓은 게 임야도고. 자, 어디를 그 X축, Y축 있죠? 경계점 있죠? 토지와 토지를 구획하는 선의 꺾인 굴곡점이 직각으로 꺾여갖고,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 Y축 좌표로 만들었고, 좌표로 뭐예요? 등록해놓은 장부 있죠? 이게 경계점 좌표 놓고요. 이건 종이로 된 거고, 이걸 이제 어디에다가? 파일 형태로 등록해놓은 게, 정보 뭐라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 뭐 했다고? 기록 저장하는 거. 총 8개예요. 그 각각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이 8가지가 아닌 게 답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예요. 이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게.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요. 결번대장, 그다음에 뭐 지번색임표, 일람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지적 공부가 아니다니.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 딱몇 가지 뿐이 없다니. 8가지 뿐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이 소재 지번은 공통이에요.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써 있어요? 소재하고 지번은 다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자, 목도자. 한마디로 뭐예요? 지목은 대장에는 정식 명칭. 예, 도면에는 뭐예요? 부호로. 그래서 뭐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 목도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목도장.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냐면, 면적은 유일하게 대장에만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 면장님. 면장입니다, 면장. 그 다음에 이 경계는, 경계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도면에만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뭐예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뭐 외우자고? 소지공.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ROTC로 공대 나와갖고, 그 군대 가갖고 이제 소대장이 됐어요.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뭐예요? 군인이니까 남부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 갖고 있고, 경대에 살고 있는 좌경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고, 축도장 갖고 있고, 축도장 갖고 있다. 그 외우자. 그래서 아, 소재 지번은 공통이다. 소재하고 지번은 뭐라고? 공통사항이다. 소유자는 네 군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하고 어디? 대지권 높고 하고, 그죠?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 있고, 대장이 있고, 경계는 어디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죠?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만 있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 있고, 대장에 있고, 축청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그랬죠? 축청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고. 이거 좀 외우지 않죠? 예? 이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보이면, 자, 이 면적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대장에 있는 거예요. 면장.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노트 갖고 다니세요? 그거 갖고 다니시죠? 그래요. 그거. 거기 지금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고. 이제 이건 이게 정도 이게 외워지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어디에 토지 대장에는 이 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냐 하게 되면 대장에는 뭐예요? 왼쪽에 고유 번호가 있죠? 맨 위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 번호는 몇 자리인데? 19자리인데. 그 암기사항은 한 필지가 등록돼. 왜? 19자리가 이렇게 19자리 19321 110791 다시 뭐예요? 10791
0100-0001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고 중간이 뭐예요? 요게 토지대장이면 1번, 자 임야대장이면 2번. 이게 지번이에요. 이 땅의 지번은 100의 1이에요. 이 전산처리 등기부에 대해서 자그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고유번호가 필요한 거니까 이 고유번호는 여러 필지가 등록되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고유번호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그래서 뭐 없다고? 고들이 없다. 이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어?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고들이 없다. 자, 고유번호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리 소재 땅번호 지번 100번지 지번 자, 답 지목 500제곱미터 면적 자,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소유자 표시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반은 외웁니다. 반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유자 여기다 이제 반만 더하면 돼요. 그 면적 옆에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요. 토지의 이동 뭐가 있다? 사유가 있다. 이동 사유가.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자가 소자부니까 소유권자가 소자부니까 이게 도축장비예요. 소를 잡으려면 도축해야 되죠? 도축장비가 필요하다. 도축장비. 그래서 도는 도면번호고. 자, 이렇게 도면번호고. 그다음에 축은 뭐라고? 축척이고. 이건 장번호예요. 장번호. 장번호가 2-1번이라 하게 되면 요 면은 이게 이 페이지 이쪽 중에 일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장번호. 장번호도 이제 이렇게 못 빼놓고는 도면 빼는 건다 장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고액인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는 쪽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사유, 이동 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소를 잡으니까 소를 잡으려면 무슨 장비? 도축 장비. 그 소잡고, 소를 잡고 가면 이 소가 이게 A++인지, A인지, B인지 등급이 나오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소등급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 등급이고. 그 다음에 소 가격이 필요하겠죠? 그게 공시지가예요. 보통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을. 뭐라고? 아, 소유권자가 소잡으니까 무슨 장비가? 도축 장비가 필요하고. 소잡았으니까 맨 아래 등급과 가격이 있다. 등급과 가격이다. 그래서 아,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한 50번만 해보면 그거 아니 왜냐면 평소 죽을 때까지 아니 공인중개사가 대장에 뭐가 쓰이는지는 알아야지. 아,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그렇게 한 50분만 해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네모게 그럴 거 하나 계속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날 때까지.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 차권 찍는 거야. 이렇게 찍다가 생각이 안난건 보고 또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 그게 지겨운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왜? 반복하는 거니까. 아는 걸 계속 반복하잖아. 지겹잖아. 근데 뭐, 이런 거 하지 않,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같은 거좀 재미난 드라마는 또 보지 않습니까? 아, 그게 드라마니까 또 보는 거지. 이건 또 보고 싶진 않지. 아, 뭐가 재밌어야지 또 보지. 아, 그렇지. 이런 건 있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흥미가 느껴지면서, 그래. 아, 조금 더 하면 더 나오겠구나 해서 또 보게 되지. 근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똑같아요. 나 어린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아. 애들도 뭐야, 애들도. 갑자기 점수가 나오면 애가 막 다시 또, 막 갑자기 뭐야, 삐리 받아갖고, 공부하지 말라도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삐리 받는 거야, 지금. 점수가 나오면. 응? 그러니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도 수학이 점수가 되고 수학이 나오면 애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공부도 해요. 근데 뭐가, 만약에 민법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아. 이게 자격시험도 뭐가 나와야 돼? 민법이 점수가 나오면 벌써 이게 삐리 받쳐갖고 점수가 되는데 민법이 잘안 나오면 또 실망감이 또잘안 돼, 그게. 이거 외웁니다, 이거. 자, 이게 정리가 이거 좀 외워두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자, 요약집 보시면 몇 페이지에 26쪽에 거기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꼭 별표해 두시고 가셔야 되겠다. 10시 다 됐다. 자, 거기 별표해 두시고 거기 의입구 편성 있죠? 자, 등록사항 그 별표에서 거기 보지 않는 게 소재지분 공통이고 지목 목도자 면적 면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쓰죠? 이제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야 되니까.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한 날, 그 다음에 원인, 매매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한 날과 원인이 있고. 고유번호 나오죠? 고유번호 보면 항상 고들이 없다. 그 다음에 도면의 번호와 장번호 축척 나오죠? 이동사유. 등급과 맨 아래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두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7쪽에 뭐가 보면 토지의 고유번호, 다시 고들이 없다. 이렇게. 고들이 없다. 지목을 알수 없다. 지목 알수 없다 써놨죠? 지목 엑셀 써있죠?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고 아무리 고유번호 열합자를 봐더라도 집번을 알수 있는데 지목은 알수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 공회전명부하고 대중국노부를 자 거기 그 2번에 돼 있죠? 조그맣게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두시는데 자 이렇게 비교해 보자. 그 하나는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주권 등록부를 비교해 보자니까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등록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이 공유지연명부는 뭐예요? 자 어디 여기 있자 이거 외운 것만 이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가 하나냐면 일단 소재 집어는 공통이죠?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이에요. 예, 소재하고 집어 공통이다. 그다음에 고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자, 이 고유번호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여러 명이죠? 일단 소유자 왜? 공대 나온 소대장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죠? 여기도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여, 한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이 땅 하나를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 소유자 있고 소유권에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고? 이땅 위에 뭐야? 아파트가 써 있는 거니까. 이것도 소유권 지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또이 장번호도 있고. 소유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왜? 공유자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그랬으면 이 공유자의 지분이 뭐예요? 자, 소유권이 지분을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 있어요. 소유권이 변동한 날과 원인이 있고. 그러면, 자, 뭐만, 이두 가지 공통 중에 소유권하고 소유권 지분은 좀 이해해 두시고. 지분해 두시고. 이 차이점 있죠? 차이점. 이건 대지권 높은 아파트예요. 왜 대지권이냐면 뭐예요?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 건물이 땅을 깔고 앉은 토지가 있는데 자 건물이 깔고 앉으니까 지목은 대예요. 대지. 대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땅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그냥 내 땅이야. 내 땅. 응? 다. 근데 이 아파트나 구분 건물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땅을 사용할 권리 그게 대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주권 노부는 그땅 외에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게 대주권 노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파트 벽면을 보면 자 이렇게 아파트 벽면을 보게 되면 이 벽면에는 우리 옆에 뭐 가재 마을 있죠? 이 가재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605라고 써 있다 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건물 명칭이에요. 건물 명칭. 이건 건물 번호고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 그래서 건물 명칭,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명칭, 대지권 지칭, 지칭, 대지권 지칭, 대지권 지칭,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 605에 뭐예요? 605호에, 605동에, 605등에, 6층에, 60 뭐예요? 6035 있죠? 603, 이런 식으로, 자, 전유 부분에 대한 뭐예요? 건물 표시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30평에 산다, 내가 40평에 산다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40평 사는 사람이 30평 사는 사람보다 뭐예요? 땅 지분이 더 많겠죠? 그걸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에요. 대지권 비율. 자, 그래서 대지권 비율. 땅 지분을 우리가 대지권 비율. 이세 가지만이라도 이거 차이점이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이해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7쪽에 공유지연명부하고 그 대지권 등록부 있죠? 특히 그 대지권 등록부 중에, 두 번째, 소재 지번 공통, 고유 번호,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그 대지권 비율, 까만 글씨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동그라미. 그 건물 명칭 나오죠? 그세 가지만이라도 꼭 보자. 세 가지만. 그래도 꼭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지족도 임야도 얘기입니다. 지족도 임야도 얘기인데, 지족도 임야도는 일단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이 도면 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 번호가 이게 9번이에요. 이 도면 번호가 9번인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자 토지를 뭐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위선 38도선 자 125도 127도 이 129도라고 하는 뭐예요? 가상 원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왜 위선인가 경선인가 이걸 땅으로 내려갖고 이 땅에 뭐예요? 땅에 자그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 도면이 작성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있죠? 위아래 좌우에 다 뭐가 있어요? 이거 이 도면이 그려져 있다. 좌우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으면 항상 지적도면에서 도면을 보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뭐가 있다? 십자가 모양의 뭐 이게 도면이 그려져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이 번호가 뭐예요? 중간이 이제 9번이죠? 그래요. 내이땅 있죠? 이 땅이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몇 번이고? 지번이 30번이고. 이 지목이 전이라고 하는 이 토지는 어디에 도면 번호 9번을 찾아가면 이 중간 번호를 찾아가요. 그 만약에 이 9번이 여기 써 있다면 이건 바로 이제 이 위쪽이겠죠? 이 위쪽이 이 9번이 이 중간에 나오는 걸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이게 바로 도면 번호예요. 그러면 진짜 이걸 찾아가 보게 되면 어디에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이 어디에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뭐예요? 도면을 쉽게 찾게 해주는 쉽게 찾게 해주는 뭐예요? 자,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 색인도. 이게 색인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색인표 색인표 하죠? 이게 바로 변출지 변출 이게 색인이라는 게 색인표예요. 색인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색인도라고 한다. 색인도. 일람도가 아니라 뭐라고? 색인도예요. 색인도. 이걸 색인도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는 이 지금 어디에 요 색인도 바로 옆에는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소재. 이게 소재예요. 행정구역 소재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고 하는 뭐예요? 지적도는 제목과 명칭이 있고 우리가 이걸 제명이라고 해요. 제목과 명칭을 준말로 뭐라고? 제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척이 500, 자,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축척이 써 있어요. 축도장이에요. 그래서 축도장. 축척은 어디하고 어디? 도면하고 대장에 있는 거예요.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이 토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필증 있죠? 그럼 여기에, 자, 9, 뭐라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30전이라고 써 있어. 30전. 30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 뭐예요? 지번이 30번이죠? 지목이 전이죠? 그러면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아, 내 땅은 여기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뭐예요? 우리가 요 30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고? 지번. 전은 뭐라고? 지목. 그럼 여기 요 선이들 있죠? 이게. 이게 바로 경계. 이게 경계. 자, 그럼 이 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이라고 얘기해요. 도각선이다. 그 도각선의 역할은 뭐냐면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도면을 이렇게 누워서 보든 엎드려서 보든 옆으로 보든 항상 위가 이게 북쪽이야. 이게 남쪽이고. 그러니까 업자끼리 만나고 이걸 도면을 딱 보고 네가 요번에 뭐예요? 중개한 토지가 어느 쪽에 있어? 물어보게 되면 어느 쪽에 이게 북쪽에 있는 북쪽에 위치를 알수 있다. 동서남북에 위치를 할수 있다. 이제 그게 바로 도각선이에요. 도각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자 그래서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경계 색인도 축초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그 구조물에 자 뭐예요 건자이 삼각점에 위치하고 삼각점에 뭐라고 삼각점 기준점에 뭐예요 기준점에 위치 자 건축물 및 뭐예요 구조물에 뭐라고 건축물 및 구조물에 뭐가 있어 위치가 있어 위치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 위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이런 단어가 삼각점의 위치, 구조물의 위치라는 보이면 어디 있는 거 이거 도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축척이 만약에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 있죠? 축척이 500분의 1 토지는 축척이 얼마예요? 500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고 색인도가 있고. 근데 땅이 워낙 비싸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필지 도면상에 만약에 필지가 몇개 있다면 4, 3, 12, 12개에 대해서 다 몰작성해야 돼. 다 경계점 좌표등불 이렇게 다 작성합니다. 다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등불 뭐예요? 12개를 다 작성해야 돼요. 왜? 자, 이 토지는 토지 하나하나마다 면적을 정밀하게 0.1까지 소점 아래까지 산출해서 딱 재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뭐가 특색이 있냐면 이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어요. 22m 11cm. 그다음에 자, 18m 27cm 이렇게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어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자, 이게 Y축이고 X축이면 예컨대 이게 만약에 모는 종이가 있으면 이 원점 있죠? 이게 0과 0이죠?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X 방향으로 뭐예요? 네 칸이죠? Y 방향으로 두 칸이죠? 이건 X 방향으로 네 칸이고 Y 방향으로 세 칸이니까 요 거리는 3에서 2 빼면 1이죠?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 38도 선을 X 방향으로, 127도는 이게 Y 방향으로 해갖고 똑같이 수학처럼 한수처럼 이 원점을 X 방향으로 20만,
Y방향 50만으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가게 되면 21만, 22만 이렇게 가죠? 요쪽으로 가면 19만, 18만 가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 그 이게 여기가 원점이 Y축은 50만이니까, 어? 이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위로 북한이지.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50만, 40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요. 그게 이제 그이 세종시가 이제 원점에서 어디 위치가 되면 그 필지 하나마다 다 땅값이 비싼 토지는 다 뭐가 계산되니까 좌표가 수치가 나온다.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런 수치가. 그러니까 이 토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만약에 이 토지가 이게 100이고 이게 101이고 100이고 뭐예요? 103이고 104 하게 되면 이 104라고 하는 토지, 이 토지면 이 100,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4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 부호도, 네, 경계점이 4개니까, 4개니까 뭐예요? 부호도에다 이제 부호도 부호 붙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1번에 X 좌표가 얼마고, Y 좌표 얼마고. 2번에 뭐예요? 2번에 X 좌표, Y 좌표. 이 3번에 X와 Y 좌표. 네, 4번에 X와 Y 좌표 있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점 좌표를 만들어 놓고 1번과 2번 거리는 이 Y축에서 이 Y축에 이거 빼면 이게 거리가 아까 1이 나왔다 그랬죠? 똑같아. 이렇게 해갖고 여기 뭐예요? 여기가 18m 몇 센치라고 27cm다. 이 경계점 좌표 눈높이에서 거리를 계산해서 여기다 등록한다 하죠. 어? 그러면 이 거리는 뭐예요? X방향이니까.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이게 22m 몇 센치라고 11cm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계산한다고? 경계점 좌표 눈높이에서 계산을 해서 등록원 축척이 얼마에만 500분의 1인 도면에만 등록한다. 다른 도면은 없다. 다른 도면. 그렇죠. 다른 도면은 없지. 이런 땅값이 싼 데는 없지. 비싼 데만 500분의 1만 있는 거예요. 500분의.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몇 쪽에? 자, 27쪽에 그 3번 지적도 임야도 의 나왔죠? 뭐라 써있냐면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도시해 놓은 공부다. 법이 정한 축척은 아까 지적도는 지치 7개. 지치 7개. 지치 그러니까 지읒 치읒 이렇게 치읍이니까 7개. 임야도는 임야니까 2죠. 임야도 2니까 2개. 임야도니까 2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적도는 자, 1200분의 1을 주로 사용해요. 농촌이 더 우리나라는 농촌이 제일 많으니까 1200분의 1을 주로 사용한다. 근데 임야도는 뭐예요? 6000분의 1을 주로 사용한다. 자, 넘겨보시면. 자, 등록사항 별표 드시고, 3번 꼭 별표 드시고, 등록사항 별표 드시고. 그래서 어디, 거기, 토지 소재지만 아까 자, 소재지번호 공통이라고 했죠? 그래요.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 경계는 도면에만. 경계는 도면에. 그래서 저 색인도 있죠? 색인도. 아까 십자가 모양, 색인도. 그래서 내 눈에 십자가만 보이면, 색인도, 색인도 보면 돼요. 도면의 제목과 명칭, 아까 지적도면 지적도. 축척도, 아까 도각선 나오죠? 그다음에 수치는 그 좌표고. 그 경계점관에 줄 치세요. 경계점관에. 경계점관에 거리에 줄 치시고 경계점 좌표 눈높이 시행지역에 축척이 500분의 1 정해만 하네요. 이 경계점관의 거리는 절대 임야도에는 절대 없고 지독도 중에서 어디만 있다고?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에만 있어요. 500분의 1 도면에만. 야, 그쵸. 그 다음에 거기 그자 마지막에 거기 경계점 좌표 눈높이 시행지역 29회 때 28회 때 나왔는데 경계점 좌표 눈높이 지역이 그 지적도에 동그라미 임야도라고 하면 나왔어요. 28회 때 임야도가 아니라 어디에요? 지적도지. 왜? 경계점 좌표 눈높이 지역인데 임야도가 나오면 안 되지. 지적도가 나와야지. 비싼 지역이니까. 축척이 500번의 지적도에죠. 그다음에 그 이제 지적도에는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도면의 제면 끝에 그 끝자 동그라미 치고. 왜냐면 또그 인간이 앞이라고 냈어. 끝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자체 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적도라고 제목과 명칭을 쓰고, 그 끝에다가 가로열고 이게 좌표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좌표라고. 요 말을 앞에 쓰면 안 된다는 게 뒤에 써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웃기는 얘기죠? 그래요. 시험 문제 내는 거 보면 이렇게 웃기는 것만 내요. 좌표라는 것은 지적도 제목 끝에 좌표라고 뭐예요?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각선 이 도면 도각선 있죠? 이 도각선 아래 끝에 여기다가 요 끝에 오른쪽 아래 끝에다가 이 도면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예요? 100, 자, 100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1번하고 104번하고 뭐예요? 이 토지 사이에
예, 경계 다툼이 생겼죠?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 경계 다툼이 생겼죠?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고, 뭘 갖고 측량하나? 이거 좌표 갖고 측량, 좌표 갖고 측량하면 되지. 이 도면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야, 지금. 도면 갖고 하지 말라. 그래서 보통 그 도면의 축적의 500분의 1 도면을 보면 오른쪽 아래 끝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게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시험 문제가 28회 때, 29회 때두 번을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자, 거기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지적도를 임야더라고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끝을 뭐라고? 앞이라고 치고. 그래요. 앞에 집원 얘기할 때,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였는데 뒤에 붙인다. 뒤에 붙인다 그러면 튄다니. 그게 뭐냐면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여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 할때 뒤로 그렇게 그 문제 냈니 이거 낸 거라니까. 그이 사람 아는 거랑은 뭐냐면 뒤 아니면 앞아. 그런 것뿐이 모른다니.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만약에 그 지적도를 임야더라고 치고, 뭐를 읽고, 자, 앞을, 끝을 앞, 저 뭐예요? 그 끝을 앞이라고 고쳤으니까. 이제 첫 번째 줄 고치니까 두 번째를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되냐면,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뭐래? 왼쪽이라면 틀리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내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그건 완전히.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면 거의 아시지, 그거. 그게 무슨 학자로서의 그런 시험 문제. 그런데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렇게 내야지만 사람들이 안 틀리지. 왼쪽이 아니라 뭐라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경계점 좌표등분 수반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복원할 때는 축척의 500분의 1 도면과 좌표에 의해서 측량한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지.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물론 도각선과 수치는 좌표니까 좌표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자그 도각선의 수치 거기 맨 아래줄에 가상원점의 종선 수치는 아까 이게 50만이라 했죠? 50만. 이게 50만. 이 Y축은 50만이고 X축은 얼마라고 이거? 20만. 그 바로 위에 X축은 얼마 이거? 아 밑에 거기 횡선은 20만이라 했죠? 제주도까지 도면을 나오려면 50만.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런 도면 보면 이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수치가 뭐 예컨대 그 24만 9400이다 11만 4500이다 이게 써 있어 이거.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이 좌표니까 23만 9000이면 이게 50만이니까 반이니까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다음에 이게 11만 4500이면 20만부터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 충청남도 논산이나 강경 있죠? 여기에. 요쪽에 위치가 이 정도 되겠다 이런 거알수 있다니까 전문가들은. 그게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한마디로. 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의 나오는데 거기 특색은 이해만 한번 해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75년 2차 개정으로 도입돼서 지적성 환청이 필요하던 인전 지역 출시세 어느 지역만 도시개발사업청에만 있어요. 이 경계점 좌표등분은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다니까 이거는 땅값이 무한 지역만 비싼 지역만 뭐예요? 비싼 지역만 이것만 있는 것이지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다니까 농촌 지역에. 자, 지목이 뭐예요? 거의 대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만 자, 세금을 많이 걷고 해서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이 장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이거 못 돼요. 어디 가서 돼요, 이건? 동사무소 항상 어디에서 그 동이죠, 동. 도시 지역에서만 있어. 도시죠. 그다음에 대장형식의 도면의 성질 갖는 지적공부다. 무슨 얘기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니까.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고 중간적인 성격이다. 아니게. 대장이다 틀리고 도면이다 틀리고 대장형식의 도면의 성질이다. 왜? 왜 대장형식이에요? 아, 일필지를 등록하니까. 그 여러 필지는 도면뿐이 없어요. 한 필지를 등록하니까 이렇게 형식은 대장형식이라는 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도면의 경계를 이 도면의 경계 있죠? 이 도면의 경계를 무엇으로 이거 좌표로 표시해놨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장점은 정밀하다. 장점은 정밀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 1cm까지 거리를 산출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거리가 18m 27cm까지 이렇게 1cm까지 거리를 산출해 주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 예컨대 이렇게 자 얼마 자이땅 하나를 뭐예요? 22m 11cm 18m 뭐예요? 20cm까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소점 아래까지 1cm까지 하니까 0.1까지 뭐예요? 면적이 산출할 수 있다. 0.1까지 세금을 많이 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1cm까지 해야 되니까 자, 0.1까지 면적을 산출해 볼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밀하다. 면적이 뭐예요? 1cm까지 하니까 정밀. 단점은 뭐예요? 이해하기 힘들어,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 그 토지의 거기 그 얘기 이거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 면상의 보고는 도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한다니 좌표 갖고 해야 돼. 좌표 그게 좌표 갖고 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토지의 소재 소유자 면적 형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소유자 면적이 없으니까 대장을 왜 소유자하고 면적은 소유자는 어디에만 공대 나온 소유자 여기만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옛날에 한 5년 전에 다음 중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지적도 등본을 떼어서 매수자한테 뭐예요?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답 소유자. 왜? 도면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어요, 소유자. 소유자는, 공대 나온 소대장, 공유지점 명부하고 대지권 놓고하고 뭐예요? 토지대장과 임대대장. 여기만 소유자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함께 비치해요. 그 다음에, 자, 선을 알 수 없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지적도. 그러니까 항상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분을 뭐예요? 꼭 함께 비치해야 돼. 함께 비치한다.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 일단 뭐예요? 그 등록사항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거기 그 시행지역 위에 거기 소유자 면적 형상 그것만 봐더라도 맨 밑에다 써놓으세요. 맨 밑에다가. 뭐라도 꼭 이 내용을 보면 왼쪽에 뭐예요? 왼쪽에 이 부호하고 뭐예요? 부호 이렇게 부호. 부호 뭐예요? 부호. 이 부호. 부호 및 부호도. 부호 및 부호도 있죠? 부호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뭐예요? 좌표, 좌표. 물론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자, 소재 지번 있죠? 소재하고 뭐가 있고 지번 공통이라죠? 소지번 공통이죠?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고 도면 번호가 있고 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뭐예요? 여기도 뭐가 있냐면, 고유번호 있죠?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어요. 왜? 고들이 없다. 도면에만 고유번호 없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라도 꼭 외우자고. 부호 및 부호도, 왼쪽엔 부호 및 부호도, 오른쪽엔 뭐라고? 좌표. 요 두 가지만 해도 써놓으세요. 두 가지만 써놓고, 그걸 해 좀 보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자, 이 토지의 소유자 면적은 형상을, 그걸 해도 줄춰주세요. 소유자 면적 형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면적을 알 수 없으니까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왜? 소유자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없다 아니게. 어? 없으니까 소유자 면적을 뭐예요?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토지 대장이 필요하고 자, 경계선을 알 수 없으니까 뭐예요? 도면을 뭐예요? 함께 비치한다. 어? 그거라도 줄쳐놓고 그거라도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 두지 않죠. 자, 시행지역은 뭐예요? 자, 어디? 자, 도시개발 사업에만 뭐예요? 작성 비치한다 그랬죠? 도시지역에만? 자, 넘기세요. 5번에 기타 보조 장부 나오죠? 아까 일람도 얘기했을 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자, 그 도면의 40과 30cm를 몇 분의 1로 줄여갖고, 이거. 10분의 1로 줄여갖고, 1, 볼람자. 한눈에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나 그의 접속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마다, 이건 무조건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물의 배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람도가 이제 뭐예요? 전산 처리된 것은 우리가 뭐라고? 연속 지적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로 된 것은 일람도. 자, 그 전산 처리된 것은 뭐예요? 자,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번 색인표나 결번대장 있죠? 하여튼 기타 공부예요. 자,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 공부는 뭐뿐이 없어요. 이것만 지적 공부예요. 이건 다 뭐라고?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기타 공부. 결번, 예, 아까 자,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빼놓고 나머지 다 결번이죠? 그 결속된 번호는 뭐예요? 다시 쓰면 안 되니까 그걸 뭐예요? 다시 안 쓰기 위해서 결번대장에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응? 자, 하여튼 일람도는 뭐가 아니라고 기타 공부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일람도가 나오면 이건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면에서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 색인도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일람도하고 색인별 헷갈리면 안 돼. 일람도는 일, 한일자야. 한눈에 보는 그림이야, 한눈에 보는 그림. 자, 일람도는 뭐 일람도니까, 동그라미 일람도니까, 연속 지적도하고 연상하면 되고, 색인도는 십자가니까, 이건 뭐 십자가니까, 도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 그것만 구별하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빨리, 그 애, 엄마, 애가, 애들이, 아, 그 여자애가 5학년이 여자라 그랬잖아. 다 둘 다 여자라 그랬나? 엄마가 기다리겠다. 자.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 네.